싸우고 1대1로 막 장애물 없듯이 싸우는 장면. 경찰서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현장에 빠져나갈 때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상암 경기장에서 이제 형을 쳐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스케일도 크고 현수막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액션 영화는 찍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멋졌어요. 전기도 빠르고 스펙타클해서 너무 좋았고요. 쉴 틈을 주지 않는 스피디한 그 장면들이 너무 인상깊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다 기억에 나요. 액션이 기존 액션하고 다른 것 같고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긴장감이 넘쳤었어요.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처음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오락영화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시원한 한국판 롤러코스터 액션 영화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시원하게 웃으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빡 날려. 콜라 원샷한 느낌? 카트 끌고 나오듯이 마지막에 이성민 씨가 카트 끌고 나올 때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봤을 때 최고 명장면은 실버벨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노래 부르는 이거 이정세 선배님의 노래방 씬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쉴 틈 없이 재밌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지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초특급 오락 액션 빅매치 화이팅. 최고예요, 최고. 진짜 재밌어요. 빅매치 완전 추천합니다. 빅매치 홍주 대박. 빅매치 대박 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특급 오락 액션 빅매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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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매치 화이팅입니다. 흥행킥 이정재가 온다. 도심 속 무한 질주. 99%가 열광하는 현실의 빅게임. 좋다. 초특급 오락 액션 빅매치